안녕하세요. 이제 이번 질문은 풍수 인테리어 관련한 질문을 좀 드려볼 거예요. 집안에 누구나 거울은 하나씩 있잖아요. 그럼요. 이게 거울의 위치를 어디에 둬야지 좀 좋을지. 가장 안 좋은 것부터 얘기를 할게. 집안에 거울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. 큰 거울, 작은 거울, 뭐 손거울부터 시작해서. 거울이 가장 큰 거울은 솔직히 현관과 마주 보면 그 빛을 받아서 보기 나간다고. 또 침대와 누웠을 때 내가 화장대든 뭐든 거울이 맞바에 보이면 거기서 또 귀신이 불러 일으켜서 그것도 안 되고요. 또 하나, 주방에서 거울 놔두지 마세요. 손거울이라도. 주방이요? 응. 주방에서 놔두면 돈이 새. 아, 돈이 새요? 응. 어디에 놔두든지? 응. 그래서 주방이 뭐 따로 있어서 식탁 위에 막 뭐 거울 놔두시는 분들 얼른 내리시고. 자, 이제 돈복이 들어오는, 그래도 재물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거울의 위치를 어디다 두는 게 좋을까요? 뭐 이렇게 뭐 질문도 많잖아요. 그게 거울을 거기 놔뒀다고 해서 막 돈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응? 여러분들? 그래서 거울이 있어야 될 거. 만약에 거울이요? 액자랑 나란히 있는 것보단 액자를 비추고 있으면 해바라기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재물복의 건강에 가장 좋고요. 그게 거울에 비춰서 더 두 배의 상승의 기운을, 왜 해바라기든 부엉이든 뭐든 좋아지라고 갖다 놓잖아. 그잖아요. 금나무든 그런 거를 좀 거울에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겠다면 이렇게 그러면 현관 들어가서 이렇게 바라보는 곳에 액자를 놔두면 되고, 또 내가 나오면서 몸매 맵시 어떤 나의 단정함 그런 것도 한번 거울로 한번 바라보라고 해서 남들한테 내가 호기심도 가질 수 있고, 또 영업하시는 분들은 사람과의 어떤 미팅이라든가 대인관계를 비즈니스를 하잖아요. 그러면 나 같아도 되게 깔끔하게 입고 그 호감형이 가는 사람한테 사인을 하고 싶어. 그잖아. 그래서 현관 들어오는 이게 나갈 때 항상 오른쪽에 두시는 게 좋아요. 거울에. 나갈 때 기준 오른쪽이죠? 방에 들어가서도 오른쪽이 좋은 거야. 왜냐면 사람이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. 그러면 아무래도 오른쪽에 발달이 더 많이 돼서 이렇게 바라보지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재물복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, 나의 귀인복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시면 거울 같은 경우는 현관에 오른쪽에 좀 놓으시는 게 좋고요. 주방에 있는 건 얼른 가서 치우세요. 그리고 집안에 가끔 큰 거울이 있으면 조금 깨지면 그게 아까워서 막 버리진 않더라고요. 근데 조금 깨지는 건 조금 놔둬도 되지 않을까요? 깨진 거울은 복이 깨졌다. 거울은 나의 마음이고 얼굴이 비춰지지만 거울은 나의 마음이고 인생이고 나의 운이란 말이야. 이게 비춰지는 거라고 그러잖아. 그랬을 때 이게 깨졌다고 생각하면 기분상으로도 안 좋고, 깨진 거울 속에서 귀들이 잘 따라 들어온다고 해서 옛 어르신들이 깨진 거울 갖고 다니면 재수가 없다. 이 말이 그 말이에요. 조금 깨져도 버려라. 버려. 요즘 거울 싸요. 어디 가면 사은품으로도 줘. 설마 집에 있는데 깨진 거울 있는 거 아니죠? 아니, 없어요. 없어? 깨진 거울은 여러분들 좀 갖다 버리시는 게 좋고요. 내 운이 좀 깨져서 나간다는 의미에 있으니까 그런 건 버리시고, 그리고 거울이 많으면 안 좋아요. 집에 거울이 많으면? 응. 거울을 어디 두는 것도 좋지만 거울이 집에 많으면 안 좋아. 몇 개? 거기에 딱 숫자를 딱 정해주세요. 아까도 얘기했잖아. 화장실에, 그리고 화장대에. 그리고 뭐 이제 화장하니까 조금 하나 정도, 뭐 손거울 하나 정도, 이렇게 한 다섯 개 이상은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응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